이번에 서울고등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 개입을 인정한 데는 트위터 증거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뉴스타파가 단독으로 집중 보도한 트위터에서의 대선 개입 증거들이 결국 법정에서 국정원을 꼼짝 못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원세훈 전 원장으로부터 수시로 대면 보고를 받아왔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정원으로부터 도움받은 게 없다고 말해온 박근혜 대통령이 답해야 할 때입니다. 최기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대선 당시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각된 국정원 직원의 댓글 공작. 대선 개입 의혹이 제기됐지만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는 정보기관마저 자신들의 선거 승리를 위해 의도적으로 정쟁의 도구로 만들려 했다면 이는 좌시할 수 없는 국기 문란 행위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은 바로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입니다.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박 대통령은 가장 난처해진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됐습니다. 당시에 앵무새처럼 반복했던 감금과 인권 유린 주장도 지우고 싶은 기억일지 모릅니다. 애꿎은 국정원 여직원을 볼모로 민주당이 한 여성의 인권을 철저하게 짓밟은 이 현장에는 밖에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부모님도 못 만나게 하고 물도 안 주고 밥도 못 먹고 그런 부분이 이거 인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7만여 명의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하고 나서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언급을 삼갔습니다. 취임 4개월 만인 2013년 6월 검찰이 원세훈 전 원장을 기소하자 그제서야 처음으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 국정원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전혀 모른다고 했을 뿐입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분노하는 시민들의 촛불 집회가 한여름을 달굴 때도 야당 대표를 만나서도 책임지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론에 떠밀려 합의한 국정조사에서는 국기 문란 사건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덮는 데 급급했습니다. 네티즌 일명이 단 몇 시간 만에 올릴 수 있는 댓글 73개를 갖고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입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선에 승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황교안 장관이 버티고 있는 법무부는 검찰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게 선거법 위반을 적용하는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5월 말부터 6월 한 중순까지 그 공선법을 우려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법무부에 그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고 설명하고 하는 과정이 한 2주 이상 걸렸는데 수사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게 좀 정당하고 합당하지 않고 좀 이게 좀 도가 지나쳤다라고 한다면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외압이라고 느낍니다. 이런 악조건 아래서도 특별수사팀이 힘을 낼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트위터 관련 수사였습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660여 개 국정원 트위터 계정을 찾아내 대선 개입 혐의를 입증하고 또 핵심 계정을 운영한 국정원 직원의 실명까지 밝혀내자 그 성과를 특별수사팀이 이어받았습니다. 그 SNS 하실 때 의심 계정은 어떻게 파악하신 거예요? 혹시 저희 뉴스타파 보도 좀 도움이 되셨나 싶어서. 예, 도움 됐습니다. 아, 예. 그러셨어요? 예. 수사팀은 실제로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에서 트위터 계정 수백 개를 발견했고 빅데이터 업체 압수수색을 통해 대선 여론에 개입한 트윗 증거를 무더기로 찾아냈습니다. 또 그게 5만 8천 개가 다가 아니고 그 분석을 하면은 그보다 훨씬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그 선거 사범 중에는 거의 유례를 보기 힘든 중범죄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가 진척을 보이자 난데없이 이석기 의원에 대한 이른바 내란 음모 사건이 터지고 최동욱 검찰총장의 사생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현행 헌법의 기본 틀을 흔들어 놨던 이러한 그 비리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더 나아가서 재판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점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불안을 느꼈던 건 아닌가. 이른바 항명파동 등으로 검찰 특별수사팀은 징계와 지방 발령을 받아 사실상 와해됐습니다. 하지만 댓글 73개를 뛰어넘는 수만, 수십만 개의 대선 개입 트윗글들은 강력한 물증이 돼 결국 개인적 일탈이라는 어거지 주장을 침몰시키고 국정원을 집어삼켰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 그 엄청난 사건이었고 흔적들도 너무나 많이 남아있고 특히 뉴스타파에서 그렇게 트윗의 움직임들을 잘 포착해 주셔서 저는 시간이 걸릴 뿐이지 이거는 언제든 드러나리라 생각했고요. 다행히 합리적인 그 재판부를 만나서 이렇게 너무 늦지 않게 결론이 나줘서 이건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봅니다. 고등법원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국정원을 직속기구로 둔 대통령, 즉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를 몰랐는지 아니면 알고서도 묵인했는지 당연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전단의 확충에 대해서는 자기가 직접적으로 보고를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알고 있다는 뜻이죠. 이런 일을 하려고 확충합니다라고 보고를 했겠고 거기에 대해서 또 뭔가 의사교환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상식이 맞다. 아울러 이제 국정원이 개입한 대선에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도 분명하게 답해야 합니다. 국정원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던 단호한 그 말이 적어도 지금은 거짓말이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뉴스타파 최기훈입니다.